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커피 가공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커피를 공부할 때 워시드, 내추럴 이런 가공 방식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워시드는 물에 발효하니까 깨끗한 맛이 나오고, 내추럴은 그냥 말리니까 뭔가 복합적인 맛이 나오고,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머릿속으로 하나하나하나 상상을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내가 본 곳은 그냥 공기 중에 발효하던데, 아니야, 내가 본 곳은 물에 넣어서 발효한다. 그리고 요즘 무산소 발효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던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가공 방식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잘못된 정보도 있고, 한지를 다녀오면서 제가 더 배운 것들, 그리고 따끈따끈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된, 훨씬 업그레이드된 2022년 버전의 가공 방식, 이것만 공부하자 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렇게 커피 산지들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농장으로 치면 한 20군데 정도를 다녀봤습니다. 다양한 지역을 돌면서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 상상과는 정말 다른 가공 방식을 하는 곳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작하는 이 두 가지 영상만 보고 나시면 커피 가공 방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금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낸 사실들이지만, 언제든 바뀔 수가 있고, 너무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지만 않으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가공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번 영상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 영상을 보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네 가지 키워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빨간색, 두 번째는 정규직, 세 번째는 김치, 네 번째는 자연입니다. 과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커피 가공과 연관이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머릿속에 딱 박히실 겁니다. 이것들을 알고 나면 조금 더 자유롭게 가공 방식들을 공부할 수가 있고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키워드, 빨간색. 이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잘 익은 체리만 수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 나무는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서 하나가, 한 가지 품종의 한 가지 나무라도 열매가 있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대체로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가면서 열매들이 더 잘 익어가는 편인데요. 어떤 나무들은 노란색이 잘 익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오렌지색, 핑크색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부들 입장에서, 아니면 커피를 피킹하는 피커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온두라스의 산타루시아 농장주와 커피 농장을 투어할 때 그 농장주도 그냥 노란색이 단순히 잘 익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하나 만져보면서 어느 게 제일 잘 익었는지 찾아낼 정도로 생각보다 잘 익은 체리를 분별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간혹 어떤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품종에서 열매가 충분히 다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 영상에 있는 산타 이사벨 농장에서는 사실 커피 나무의 잎병 때문에, 리브러스 때문에 카투아의 카투라 품종들이 열매를 다 익기도 전에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지도 못하겠죠. 준비가 돼 있고 교육이 돼 있어도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잘 익었다고 정말 맛있는가?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는 빨간 것들, 색깔이 굉장히 잘 익은 것들이 커피 스코어와 연관이 있다는 정보이고요. 실제로 빨간색 체리만 잘 모아서 수확을 하면은 커피 스코어가 어느 정도는 정비례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뉴질리지의 양으로, 어떻게 보면 뉴질리지를 짜서 나오는 그 액의 양으로 만들어진 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커피 스코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속도인데요. 색깔과 그리고 손으로 눌렀을 때 얼만큼 소프트한가. 두 가지 다 열매가 얼만큼 익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이것이 커피 스코어와 연관이 조금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가공들에 앞서서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는 게 가장 빠르게 더 맛있게 커피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로스팅을 잘해도, 아무리 추출을 잘해도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지 않고 가공이 잘못된 커피라면 맛있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첫 단추가 중요한 게 없는데, 사실 이 체리 피킹이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은 제가 안티구아에 갔을 때 어떤 농장주가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얼룩달룩하게 다르게 익어있는 체리들이
무산소 발효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 펠리스라는 농장주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잘 안 익은 채기로도 94점짜리 내추럴 커피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그의 커피를 제가 다 마셔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펑키하다는 점입니다. 펑키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과발효된 커피들, 그런 커피들이 열대 과일이나 시큼하거나 식초 같은 느낌이 나거나 이런 쪽으로 향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펼치는 어떤 느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향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식초 같다거나 춘장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호불호가 엄청 강한 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로 안 좋은 향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정말 탄탄하고 단맛이 좋고 깨끗한 커피를 만드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체리 잘 익은 거 따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맛없는 커피가 많을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정규직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정규직, 체리 피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빨간색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피커들이 이런 빨간색을 잘 수확해야 되는 것이죠. 체리를 수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리핑. 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그냥 손으로 훑어내면서 모조리 다 따는 방식이 있고요. 이 방식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 시간당 양으로 돈을 받게 되는 피커들 같은 경우엔 더 많은 체리들을 빠르게 수확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핸드피킹인데요. 요 영상에 나오듯이 빠르게 잘 익은 체리들만 하나하나 따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겠죠. 한 번씩 에티오피아나 몇몇 나라들에서는 피커들에게 잘 익은 체리만 따왔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메카니컬 피킹인데요. 주로 브라질에서 잘 익은 체리나 안 익은 체리나 모조리 다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산지에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 사실 코스타리카 뿐만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를 수확하는 농부들은 이 잘 익은 체리의 중요성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커들을 교육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라이슬라 농장에 갔을 때 들은 얘기 중에서 하나가 그들은 매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경계 지역에 있는 부글레라는 그 나라의 토착 민족 같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 농장주는 그 부글레들에게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는 것들을 교육을,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매년 오게 되니까 다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매년 잘 익은 체리들을 잘 수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번 보시죠. 잘 못하는 피커와 굉장히 숙련된 피커가 웬만큼 차이가 나게 수확을 하는지. 오, right, right. Safe. Yeah, you can like channel. 그 다음 온두라스 산타 로시아 농장. 시오의 1등을 하고 정말 좋은 게샤를 생산하는 농장인데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피커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매년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잘 익은 체리들을 따지 않고 많은 양을 그냥 수확해서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장주 같은 경우에 어떤 결정을 했는가. 수확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피킹을 하는 겁니다. 수확을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잘 익은 체리만 자기들이 피킹해서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과테말라 엘리네르토 농장이나 에스메랄다 같은 정말 명문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피커가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 피커가 있게 되면 어떤 구역에 어떤 품종이 있고 이 품종들은 언제 가면은 더 잘 익은 체리를 딸 수 있는지 더 세분화해서 잘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서부터 잘하는 농장과 잘하지 못하는 농장들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피킹이 중요한 이유, 정규직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세 번째는 김치입니다. 김치라고 얘기해서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예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발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발효는 정말 중요하지만 가공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발효의 정의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겠죠. 커닝을 해보자면 화학 효모나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커피에서 발효는 주로 없애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이 뮤실리지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자, 이 체리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보통 산지에서 체리를 마실 때 누르게 되면은 씨앗들이 뿅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체리 안에 있는
과육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파치먼트를 벗기게 되면 내부에 있는 그린빈들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무실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 기술이 발효라는 것입니다. 발효를 통해서 무실리지에 있는 당들을 분해하고 조금 더 커피를 깨끗하게 가공해서 방법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물에 넣어서 발효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영상에 있는 에스코 농장처럼 그냥 대기 중에 커피를 놔두어서 드라이 발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농장마다, 한국의 모든 집안에서 김장을 하는 방법들이 다르듯이 농장마다 이런 발효를 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몇 시간 하는지, 며칠 하는지, 발효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씻는지, 발효의 시점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몇 번 발효하는지, 모든 것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농장들이 있는 기구들이 다 다르거든요. 기후와 때로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했을 때 가장 실험적이지 않고 잘 나오는 방식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효 방법을 무실리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향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바로 그게 무산소 발효입니다. 사실 이 무산소 발효는 코스타리카에서 굉장히 탁월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콜롬비아가 대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양한 향미를 가시는 무산소 발효는 콜롬비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산소 발효는 스테인리스 통에 넣거나 이 영상은 신리미테스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처럼 파란색 통에 넣고 발효를 하기도 합니다. 무산소 발효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연. 이것은 커피의 드라이, 커피를 어떻게 말리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그 전에 전체적인 커피 가공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발효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것을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첫 번째는 체리의 획득, 피킹이죠. 두 번째는 무실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효라는 게 있죠. 세 번째는 수분율을 낮추는 거. 수분율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 드라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린빈을 얻기 위해서 밀링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왜 그 과정들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체리 획득, 무실리지 제거, 수분율 낮추기, 그린빈 얻기.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이제 많이 다른 것이죠. 수분율을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농장마다 또 색다른 레시피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생두의 수분율은 12%에서 10% 사이로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근데 왜 13%면 안 되고 왜 8%면 안 될까요? 1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스팅하고 마시는 많은 생두들은 사실상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배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들의 캐릭터가 뛰어나게 되고 커피들이 급격하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 배아가 죽게 되면 커피에서 나무 같은 맛들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수분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10% 정도까지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 왜 수분율이 더 높으면 안 되는가? 수분율이 너무 높게 되면 커피가 부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높았을 때 커피가 변질되면서 또 우디한 느낌, 나무 같은 느낌, 야채 같은 느낌들이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디라는 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농장들에서 이 드라이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말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쪽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드라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하는지도 농장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를 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파티오에서 말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농장들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초반에 많은 양들을 동시에 말리기 위해서 파티오라는 걸 쓰고 있고요. 보통 이런 시멘트 같은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깔고 그냥 커피들을 말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고급스러운 방식을 생각해보면 아프리칸 배드입니다. 레이즈드 배드라고도 하고 어떤 밑에 공간에 공기가 통하는 쪽에 커피들을 올려서 말리는 것입니다. 딱 생각해보시면 그냥 땅바닥에 말리는 것과 어떤 틀에다가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그 공간 대비해서 말릴 수 있는 양이 아프리칸 배드가 훨씬 더 작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농장들에서 파티오에서 1차적으로 말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말릴 때 더 수분율을 더 떨어뜨려야 될 때 레시베드로 옮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생각해볼 만한 게 과르디올라라는 기계식 건조 장치입니다. 재밌는 게 코스타리카에서는 과르디올라를 쓸 때 퀄리티가 떨어지는 커머셜에만 쓴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과테말라로 오면서 오히려 과르디올라를 정말 적절한 온도로 잘 쓰면 선드라이하는 것보다 괜찮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과르디올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후가
다릅니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약간의 습한 느낌들이 존재한다면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아프리칸 베드에만 말리거나 그냥 쉽게 말려도 커피의 수분율들이 정말 적절한 수준까지 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티오피아는 사실 그냥 늘진 곳에 그냥 커피들을 마대로 쌓아둬도 한국에 있는 항온 항습 장치가 갖춰진 창고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에티오피아 커피가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추럴 커피일수록 중남미에 있는 내추럴 커피들의 좀 과발효된 뉘앙스가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 에티오피아는 그런 커피들이 굉장히 드문 편이고 그것이 이런 자연의 허락, 기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카페데 알투라의 에스테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자면 그는 파스타 드라이어를 커피 드라이에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코스타리카에서 커피의 수분율을 13%까지, 12%까지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서 더 낮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웃긴 게 그린비는 균질하게 말리는 것이 따지고 보면 로스팅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수분율들이 한쪽은 많이 분포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적게 분포하게 되면 당연히 로스팅이 달라지게 되겠죠. 균질하게 로스팅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커피 생두의 구조는 사람들의 혈관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분율을 균질하게 말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는 이런 파스타 드라이어를 활용해서 커피 생두들을 파치마트 상태를 원레이어로 두기도 하고 일정 이상으로 습도를 낮추기도 하고 일정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도 하면서 더 효과적인 드라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그는 커머셜 커피는 12%까지 낮추고 좋은 커피, 비싼 커피일수록 10%까지 낮추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퀄리티가 더 오래 유지되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이론이죠. 우리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로스팅을 잘해도 생두가 균질하게 말려지지 않았다면 제대로 로스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로스팅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추출을 잘해도 일정 이상 잘하기 어려운 것이죠. 균질하게 말리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커피 추출과 로스팅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드라이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말려도 굉장히 커피가 깨끗하게 잘 마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처럼 온두라스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가 드라이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는 가격이 싸지만 더 맛있는 커피들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에티오피아 커피가 더 맛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멋진 커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커피 가공 방식을 깨보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워시드 내추럴 허니 무산소 발효를 철저하게 한번 깨부셔 보겠습니다. 제가 찍어온 영상들과 다양한 자료들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영상만 보면 이제 커피 가공 방식을 어디서 공부할 필요가 없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